지연이 이번에 만난 사람은 매력 만점 보조개 오지호 씨. 아니 두 분은 어떻게 같은 기획사에 있었어요. 근데 이제 회사와의 마찰로. 형님 요즘에 운동하세요? 아니 난 운동 안 하세요? 난 그냥 가끔? 가끔 하는데. 그럼 제가 과감히 우리 지호 형에게 팔씨 이름을 도전한 것 같아요. 재밌겠다! 그러면 네. 팔씨 이름 도전해서 제가 이기면 이거 얼마에 주실 거예요? 400원. 4, 예. 네. 자, 앉아, 이리 와. 딱 해야지. 800원. 이거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데. 자, 눈물 젖은 샌드위치. 파이팅. 샌드위치를 위해서라면 박지현. 이길 바란다. 살살 해줄게 오지호. 하나 둘 시작. 자, 진짜로. 진짜로. 그냥 이기고 싶은 자와 샌드위치를 싸게 먹으려는 자. 지현 씨 이러다 얼굴 터지겠어요. 아 잠깐만. 야, 너 샌드위치를 보라. 자, 샌드위치를 위해서. 자, 안 되겠어요. 무승부예요 이거는. 자, 더워서 그래. 지호 씨 근육질 몸매로 기선체 압. 아 진짜 더워서 그래. 다시 분위기 후끈 달아오르고. 참참참 팔씨름 하셔야죠. 무슨 소리야. 야, 옷 벗었는데 참참참 웃기잖아. 딱 이걸로 하죠. 네. 지현이가 해가지고 예. 제가 여기서 지면 예. 300원 주시고 예. 제가 이기면 800원. 아 이기면 800원? 응. 이기면 괜찮아. 제가 이기면 800원. 거부할 수 있잖아요. 안 먹어도 되잖아요. 지금 말씀하세요. 저는 알겠습니다. 300원과 800원. 네.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? 이번에 안 가서 사인 주지 마요. 사인 안 주고 있어요. 그냥 사인 안 아 진짜 나 눈 감고 할래. 나 눈 감고 시켜. 나 눈 감고 시켜. 과연 지연의 운명은? 참참참! 아 이겼다! 이겼다고요? 다시 돌려보겠습니다. 참참참! 분명히 지호가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죠? 그러면 지현 씨가 진 거라고요. 토크는 똑같아요. 토크 똑같고 대신에 땡커할 얘기는 있잖아요. 벌써 200원 먹었어요.